모내기부터 김매기까지 농사일이 끝나면 농부들의 여름 축제 백중날이 찾아오는데요. 농사의 물을 관장하는 용이 그려진 길을 든 농부. 이곳에선 기제비라 부릅니다. 마을의 명예와 자존심이 거는 싸움인지라 가장 힘센 장정이 대표로 나서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다양한 기술과 힘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승부가 났네요. 내년 농사에 제일 먼저 물을 댈 마을이 정해졌습니다. 한 경기 더 보실까요? 이번엔 여성이 출전했네요. 전주 기접놀이 최초의 여성 기제비 송경희 씨입니다. 10kg이 넘는 용기. 그 무거운 걸 들고 그녀가 잘할 수 있을까요? 힘은 붙이지만 결코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전유물이라 여기셨던 기제비의 기싸움. 이에 도전장을 낸 송경희 씨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을버스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합니다. 차가 드문 동네 사람들에겐 고마운 발이 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마을버스의 기사는 바로 송경혜 씨입니다.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네? 아침 일찍. 아버지가 입원 있잖아. 아, 그러셨어요? 네, 중원간이라고. 아들들이 지금 차 다 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다 이뻐요. 인사도 잘하고. 작은 동네를 오고 가다 보니 모두가 이웃사촌처럼 친숙하죠. 어서 와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헷갈리시죠? 어디 가? 병원 가요 벌써? 주사 맞으시러? 어서와요. 크고 좋네. 예. 가만 있어봐라. 50분. 엊그제 모내기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정말 많이 자랐어요. 매일매일 오고 가는 길. 경혜 씨는 그곳에서 시간의 흐름을 읽어냅니다. 엄마 왔다가 가려고 눈 가그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내일은 또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경혜 씨의 마을 버스는 기다림으로 늘 즐겁습니다.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할로 사서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벌써 준비하고 계시네요. 경혜 씨가 일을 마치고 찾은 곳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입니다. 이곳에서 경혜 씨는 일주일에 두 번 기제비 교육을 받습니다. 끈이 이게 짧아 이게. 엄청 짧다. 그냥 이걸로 묶어요.
기의 그림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용의 형상인데요. 농부들은 논해물을 관장하는 용이 한해 농사를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기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를 올려놓고 쉬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중심축이 돼서 이게 회전을 할 때 얘가 중심축이 돼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약간 이게 뭐지? 막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 기망을 안 채고는 기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 10분 들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기대의 길이는 보통 8m 정도인데요. 대나무로 만듭니다. 오늘은 경혜 씨와 동기들이 함께 연습하는 날입니다. 이들은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의 기제비 교육 과정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그 스텝은 애순 언니가 제일 잘한다고 해서 애순 언니 보고 하라고 했거든. 따구따 더덩 더덩 덩 따구따 덩 따구따구 덩. 그러면 언니랑 저랑 높이가 옆 사람하고 비슷한지랑 봐서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대충 나오잖아요. 알아. 각자의 일이 있다 보니 연습은 매번 밤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경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야지. 여기서 바깥에서 내려가면 꼬이고 부자연스럽고 몸에 무리가 가고 그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파도치기를 해야겠다. 근데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몸에 무리가 얼마나 부자연스럽냐고. 각자 힘껏 돌려봐. 자유롭게 용서 좀 치게. 무거운 깃대를 들고 장단과 기술을 함께 익혀야 하는 기제비의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가자!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의 구령에 점차 대형이 갖춰집니다. 넷! 하나! 아, 경현 씨, 일로 네. 나와봐요. 기싸움 한번 해보게요. 아, 네! 예? 네? 한번 빨리 나와봐요. 아, 일을 갈았나봐요? 아, 그럼 갈았지. 아, 연습 안 했는데. 가자! 하나, 둘, 셋! 동갑내기 동기들의 기싸움. 기싸움에서 기술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의 흐름과 반동을 이용해 깃대를 운용하는 힘입니다. 다음에 내가 이를 갈아서 이기겠어. 아이, 경희 씨 아무리 그래도 힘으로는 안 되죠. 어쨌든 잘만 피하면 조금 더 생존할 수 있겠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치? 살 좀 더 찌우고 연습도 더 많이 해서 다음에 또 한번 할게요. 백중날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백중날 봅시다, 백중날.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를 갈겠어. 우리 에이스라서 진짜 남자라서 힘이 되니까 이게 손도 올라가고 다 되는 거 같아. 아무튼 우리보다 빠르잖아, 습득력이 동아 씨는. 아, 난 언제 하나 모르겠네. 동기들 간 최고의 기제비가 되기 위한 기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혜 씨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다 왔어. 왔어? 피곤하지? 괜찮아. 오늘은 조금만 하고 가. 알았어. 오래 하지 말고. 교대합시다요. 그쇼? 언니가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부업을 하는 경혜 씨. 수업문은 제 이제 운전원 일이지만
여기서 그 학생들 관리, 뭐 등록, 그리고 뭐 사소한 민원들 이런 거 처리해 주죠. 살림과 일을 병행하는 언니를 돕기 위해 시작한 독서실 일입니다. 기간 얼만큼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뵐게요. 경혜 씨가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 그건 바로 조용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경혜 씨는 전주 기점놀이 공부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기점놀이의 기수로 활동을 하는 것부터는 뭔가 이렇게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저도 앞으로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삼천은 전주 기점놀이 태동지인 우전뜰의 젖줄입니다. 비아, 정동, 용산, 함대 네 개 마을 사람들은 이곳 계룡산자락에 함께 모여 살았는데요. 이곳엔 여전히 전주 기점놀이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기점놀이 좌상을 맡았던 마을 어르신인데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 네. 이게 잘 다뤄야겠어요, 어르신. 아이고. 귀엽지. 이게 기폭이야, 폭. 기폭. 무명천 8필을 이어 만든 비아 마을의 용기. 이 위에 마을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용과 잉어 등 물을 관장하는 신을 모셨습니다. 이 기가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건 100년 돼가 한 90년 돼가 일정 때 여주에 모종이 있었는데 네. 모종에서 만든 것이에요.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탄압도 전주기점놀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엔 마을의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마을이 큰 얼굴이지, 이게 진짜 마을의 큰 얼굴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을마다 길을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마을의 얼굴이라서. 그렇지. 길을 내들고 막 뒤로 막 우리 기가 좋다고 막 서로 흥을 내고 그러거든. 그러다 보면 기삼길이 허다고 보면 기 장대가 무너졌다 하면 그냥 그 동네는 망신당하는 거예요. 용기를 만들기 위해 당시 마을 사람들은 큰 돈을 모으고 직접 길을 제작했습니다. 한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모내기철 물대기입니다. 마른 눈에 물대는 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처럼 농부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단 말도 그래서 생겨났죠. 당시 우전뜰 농부들이 금쪽같은 눈에 물을 대던 유일한 생명수 삼청. 농부들은 오직 삼청에 의지해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논농사를 칠 수 있잖아요.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계 마을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서로 이웃농끼리 이제 시비가 붙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서로 또 먼저 물을 달라고 그 시대만 해도 이제 물이 귀하니까. 심지어 모내기철엔 사람을 해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 갈등을 해소할 화합의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중놀이입니다. 논에 풀을 뽑는 김매기가 끝나는 한여름. 농악은 마을 구석구석 농부들의 수고를 달랬습니다. 특히 네 개 마을의 명예를 건 기싸움은
이듬해 농사에 물대는 순서를 정하는 즐겁고 치열한 축제였습니다. 농부의 땀방울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삼청. 이젠 논도, 마을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이 지켜낸 게 있는데요. 바로 전주 기점놀이입니다. 오늘은 백종대 공연할 전주 기점놀이 단체 연습 날입니다. 오금지를 하며 신입 기재비 경혜 씨도 장단을 하나하나 맞춥니다. 이제 경혜 씨 차례입니다. 기를 들고 힘차게 무대 중앙으로 나섰는데요. 마음만큼 제자리를 잡고 동선을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혜 씨 결국 구석으로 밀려났네요. 그때 응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길 잃은 어린 양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오시면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이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훨씬 마음 심적으로도 편하고. 이마 밖이 동작부터 파도 타기까지 스승님의 용기가 연습장을 휘어잡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날아다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저 경지에 들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잘 안 돼요. 경혜 씨의 연습은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어서 와요. 연습일도 아닌데 왜 왔어? 아, 불 켜져 있길래 또 누가 혼자 연습하고 있네 해서 왔죠. 아, 그거 엄청 무거운 건데. 엄청 무거워. 그 제일 무거운 건데. 뭐 가자. 백종놀이 때 기싸움 대상자로 선정된 동갑내기 두 사람. 경혜 씨와 동아 씨의 힘과 힘이 대결합니다. 너무 아래쪽에서 힘을 못 찾다. 좀 위에 부딪혀야 힘을 더 쓸 수 있을 텐데. 한 판 더 해. 한 판 더 해. 한 판 더 해. 아니, 한 번 더 해도 뭐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아이고, 연습 삼아 합시다. 뭐? 연습 삼아 합시다, 그러면. 셋! 경혜 씨는 결코 승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을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진정한 기재비가 되기 위해서죠. 아, 수고했어요. 힘들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무슨 그렇게 여자가 힘이 세요? 내가 힘이 센 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쌀 한 가마니 무게로 다가오는 용기를 부리는 일. 여성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번에 연습할 때도 언니들 안 나오셨지? 그러니까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시다 그러더라고.
또 막 농사일도 바쁘고. 안 하시려고 그러나 안 하시진 않겠지. 근데 워낙에 연세들이 있으시고 이게 또 생각보다 힘을 또 써야 되고 관절이나 허리에 무리가 조금씩은 가니까. 그래도 동아 씨가 남아가지고 큰 힘이 되지. 고된 기제비 훈련. 그래서 같이 힘이 돼준 언니들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전주시 마을버스. 유일한 여성 운전기사 손경혜 씨. 처음 마을버스 기사 모집에 지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남성 위주의 공간에서 얼마나 오래 견딜지를 의심했습니다. 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같이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좀 받아주신 것 같아요. 2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시작한 태권도로 사범 자격증까지 취득한 경혜 씨. 대학 졸업 후엔 사회복지사로 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쓰러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뭔가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직자의 길을 가는 것도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락을 하게 됐었고.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했던 성직자의 길. 그때 그녀를 위로한 건 국악이었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엄마가 완강히 반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막 쌓여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이걸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국악이었던 것 같아요. 장구를 치면 이렇게 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도 있고 요란했던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어려운 시기에 접하게 된 음악이라서 그런지 지금 재밌게 하고 있어요. 경혜 씨가 오랜만에 부안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개비! 개비 개비 개비! 엄마 좋았어요. 어서. 잘 지냈죠? 네. 지우! 지우 왔네? 반가운 얼굴. 동생과 조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네요. 엄마 지우 보느라고 힘들지? 힘들어서 봐야지 어떡해. 아이고. 야. 손 씨 집안 세 딸 중 둘째인 경혜 씨. 엄마는 결혼 안 한 딸이 늘 걱정입니다. 귤이 안식 맛있네. 경혜 씨? 예.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자주 이게? 엄마가 자주 전주에 자주 오는데 보고 싶고 말고 오고 있어. 엄마가 하도 안 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만 더 잡자. 하나만 더 잡자. 응? 나 바쁜 몸이라 그냥. 내가 끊어지도 엄마 잘 있어도 전화도 잘 안 해. 내가? 내가 저번에 내가 제일 뭐, 잘한다면서. 지가 뭐 어때 나한테. 아니 내가 제일 잘한다고 엄마가 나한테 그랬거든. 그나마 네가 많이 한다 이래놓고 막. 아니 맨날 오잖아. 이 앨범 진짜 언제 보고 안 본 거야. 경혜 씨에게 농사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건 아버지였습니다.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처음으로 논을 사가지고 모내기 할 때 서울에 사는 작은 아빠까지 다 내려오셨어요. 농악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뒤에서 막 이렇게 악기도 쳐주시고 동네 사람들이랑 쭉 서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씩 심고 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농사일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사와 농악으로 모두가 하나 됐던 우리의 삶. 그 오랜 이어짐을 경혜 씨는 배워갑니다. 오늘은 경기점 앞에서 전주기점놀이 공연을 하는 날. 예전엔 주말 상설 공연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 열렸는데요. 신입 기재비들이 이곳에서 데뷔 무대를 갖습니다. 먼저 경혜 씨의 동기 동아 씨가 기돌리기에 나섭니다. 연습 때처럼 멋지게 마무리를 하네요. 경혜 씨의 어머니도 딸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공연은 경혜 씨가 하는데 긴장은 어머니가 더 하신 것 같네요. 드디어 경혜 씨의 차례. 장단에 맞춰 파도 타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 힘이 달립니다. 힘든데 이 길을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 흥도 있고 그냥 잘 이겨나가야죠. 이 길을 발을 디뎠으니까 잘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이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잘 보셨어? 힘내서 하겠어? 아, 어? 힘이 힘을 키워야지. 힘이 너무 약해서. 아, 여자라서 힘을 키워야지. 어쩌요? 잘한 것 같아 오늘? 한 것은 잘하는데 힘이 약해서 내 등도 잘 타고. 내가 제일 막내야. 난 아직 할 수 있는 동작이 많지 않아. 아,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도 나름 초보 기수니까 저는 앞으로 더 잘할 날이 오겠죠. 노력한 만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못내 아쉬운 경혜 씨. 그렇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 경혜 씨는 농악으로 하나 되고 기놀이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공연이 끝난 그날 저녁, 반가운 호출이 있습니다. 좋았어요. 어서 와. 연습장에 통 나오질 않던 동기 언니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네요. 아, 그래? 동기 언니들이 지난 기재비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 이렇게 돌릴 때 보면은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하고 나면은 아파.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나 지금 계속 그 뒤로 한 온다 이제. 아, 진짜요? 허리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못하겠어요? 어디요? 아니요, 허리가 안 좋다. 마지막이 된 전주 기점놀이 기재비 동기 모임. 아, 여기가 지하라 좀 춥다.
동아 씨는 이 순간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아, 꽃단장. 아, 꽃단장. 아, 거울을 한번 봐야지, 진짜. 아, 한번 서볼까? 가자. 네, 포즈 한번 서보세요. 포즈. 자, 동아 씨 여기 뒤로. 10초예요. 10초 준비하세요. 가요. 네. 함께 길을 들고 함께 땀 흘렸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이 순간은 추억으로 남겠죠. 감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혼자 만약에 하라고 했었으면 저도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자 기재비들이 같이 하는 분들이 있고 동기로 이제 배울 때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기운도 받아가고 서로 이렇게 기운도 주고 했으니까, 그런 동기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여러 가지 감정이들이 좀 들기는 했어요. 서운함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백중날이 다가오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 때문인데요. 우리 저쪽에 전수관에서는 두 개 마을, 또 나머지 저쪽에 둔치에서는 두 개 마을, 이런 식도 한번, 그렇다면 방역 수칙은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50명 정확하게 지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가령 만들할 때도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네? 50인 미만으로 그렇게 한다고. 아니, 이제 인원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허락을 해주냐, 해줄 수 있냐가 이제 문제죠.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허락을 해주나요? 요거는 시가 굳이 이제 못하게 하면 또 하는 것도 무리인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마을 사람들이 지켜온 백중놀이는 예전처럼 가능할까요? 기재비로서 처음 맞는 백중놀이. 행여 무산될까 경혜 씨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네. 언제부터 지금 수분해요, 이제 또? 네? 글쎄요. 오늘만 하고 또 이제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정연이 잘 돼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르신. 네.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게 되면 보러 오세요. 하게 되면 가야죠. 예.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 기사님 죄송한데. 네. 음악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바꿔드릴게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이건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국악은 낯선 음악입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막 국악 풍물팀들도 있고 이래서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흥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같이 알아가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선생님 늦어서 죄송해요. 빨리빨리 와요. 빨리빨리. 야밤에 뭘 배우겠다고. 응? 기싸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찾은 사부의 집. 동아 씨가 먼저 와 있네요. 꼭 이런 식으로 몇 걸음으로 가서 여기서 쫙 허리 이용해서.
약간 사선, 약간 원을 역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부님은 몸의 흐름을 이용해 공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우. 무게 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쭉 앞무릎 쪽으로 쭉 가면서 쫙. 힘으로 하면 동아씨가 열 번이면 열 번 다 이기죠, 저를. 좋겠다, 힘 좋아서. 아, 이게 뭐 힘만으로 뭐 되는 건가요? 운도 좋아야 하고 또 경희 씨 워낙에 잘하니까 또 속임수. 속임수? 난 속임수에다 목숨 걸어보겠어. 그러면. 하나, 둘, 셋! 어우, 동아 진심으로 부딪혀. 백종렬의 전에 마지막 실전 연습.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기재비로 인정받기 위해 경혜 씨도 동아 씨도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잠깐만, 잠깐만. 온몸 무서워진다니까. 안 되지. 어우, 진짜 힘들어. 아, 진짜 힘드네. 아, 진짜? 고기, 고기 막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고기. 한여름 농부들의 축제인 백종놀이. 제자들을 위해 사부는 그날의 추억을 꺼냅니다. 많이들 보고 했었으니까. 그 백종놀이를 하게 되면 기싸움도 하고 기 이어달리기도 하고 기수들 응? 개인 기량 뭐 이렇게 겨루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 같이 이제 학꽃도 치고 다들 이렇게 동네별로 음식기를 싸우거든. 이렇게 같이 행사가 끝나면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그래. 여기 막걸리 한 잔 딱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요. 내일 새벽 근무라 못하겠네. 백종놀이는 화합의 축제입니다. 유난히 가물었던 2021년 여름. 그 무더위를 뚫고 반가운 비가 우전뜰에 쏟아집니다. 8월에 정말 무더워가지고 사람도 힘들었는데 얘네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 와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좋은데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싶으네요. 오랜만에 찾아온 비 소식에 농부는 정성스럽게 물기를 냅니다. 물꼬를 터야 눈에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이죠. 농부의 지극정성으로 우전뜰엔 풍년의 결실이 맺힐 겁니다. 드디어 백종날, 마을이 바빠집니다.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백종놀이. 방역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열리게 됐는데요. 간절했던 만큼 기대도 큽니다. 요 논이 좀 요렇게 좀 꺾였은 게 잘들 따라오시고 오늘 비가 많이 하고 땅이 질벅지벅한 게 일 잘하면서 아 농땡이 비만 서면 안 되고 이 미열 백종 맞읍시다. 예! 모를 심어 수확하기까지 농부들은 세 번의 김매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김매기를 만두레라 부릅니다. 힘겨운 노동을 끝낸 농부들은 만두레를 하며 서로의 수고를 달랩니다. 올농사 애써서 다 끝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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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상모슴 집에 가서 술 먹으러 가세. 네. 올해 농사를 제일 잘 지은 상머슴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
뒷머슴으로 뽑힌 집에서는 술과 음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처음 참여한 경혜 씨도 흥이 납니다. 백종놀이의 백미는 마을 대표 기재비들의 기싸움입니다. 올해는 어느 마을이 승리할까요? 내륙리 사계 마을 기아 마을의 신성민 기재사 그리고 정동 마을의 기재사 마을의 명예를 걸고 한판 겨루기 들어갑니다. 드디어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경혜 씨의 사부님도 추천했습니다. 이듬해 논물되는 순서를 정하는 싸움. 그래서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한 마을에선 환호성이 터지고 패배한 마을에선 탄식이 쏟아집니다. 겸허히 승패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기싸움의 미덕입니다. 이제 신입 기재비 동아 씨와 경혜 씨의 차례입니다. 매번 동아 씨에게 패했던 경혜 씨. 이번 승부는 어떨까요? 여성 기재비 경혜 씨의 첫 승리입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거둔 승리. 우전뜰 여성 기재비 경혜 씨의 존재를 알립니다. 경혜 씨, 아까 선생님 방약 드는 거 보고 소문났다. 힘들다. 애썼어요. 그렇게 이기고 싶었어요? 아까 졌잖아. 한 번은 비워야지. 수고 애썼어. 네, 감사합니다. 한 번은 이겨야지. 마지막, 마지막 선생님 거 기술 하나 제가 컨닝해가지고 이겼어요. 아, 이제 다 백종놀이까지 끝나서요. 홀가분해요. 아, 준비 과정부터 이렇게 다 지켜보면서 그전에는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준비 과정도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그 각 파트를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자연의 시간이 농부의 정성을 만나 우전뜰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경혜 씨는 여전히 마을 버스를 운전하며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지 그 역할을 했을 뿐인데 앞으로도 또 살면서 더 많은 일들이 제 앞에 놓여지게 되겠지만 후회는 안 하죠. 재미있게 하고 있으니까. 뜨거웠던 한 여름날의 도전.
경혜 씨는 삼천변 사람들의 삶의 터전, 우전들의 진정한 여성 기재비가 됐습니다. 마을의 대표이자 상징이 된 여성 기재비 손경혜 씨. 전주 기점놀이가 우전들에 울려 퍼지는 한, 기재비 경혜 씨의 용기 있는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온 내가 밤사